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가봐야죠. 일단 첫 번째 뉴스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추가 대책들도 좀 나왔다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오늘 아침 머니투데이 기사에 이렇게 써 있네요. 공매도 금지 연장 말고도 많네. 동학개미 위한 종합선물 세트. 종합선물 세트. 글쎄 뭐 종합선물 세트 하니까 옛날에 아버님이 저 사온 그 있잖아요. 연말에 보면. 예. 네, 맛동산도 들어있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데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을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사장단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 공매도 금지는 뭐 이제 뭐 예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6개월 연장이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6개월 연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장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면 코비드19, 코로나19가 이제 끝나지 않아서 이런 차원보다는 네. 6개월이면은 이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냐.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한 6개월은 걸리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6개월을 전격적으로 연장을 했죠. 업계 간담회 직후에 6개월 전격 연장을 했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제도를 잘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드릴 텐데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시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도 네. 그게 6개월이 되든 1년이 됐든 어쩌면 만약에 지난 3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해놓고서 금융위라든지 당국에서 열심히 제도 개선했으면 그냥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시간.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인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시장이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잘한 것 같아요. 6개월로 딱 못을 박아놓고 그 안에 제도 개선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니까 네. 물론 이제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제도가 이 시장에 적용이 됐을 때 불합리한 구조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제 제도 개선의 시간으로서 6개월이니까 그 시간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 개선.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낀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업계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 제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증권회사 이런 데서 사실상 시장 조성자로서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줬는데 그걸 너무 악용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재점검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시장의 1% 미만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게 증시가 빠지면은 또 뭐 이 증권 투자자들이 화나서 데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증시가 빠졌다고 증권 투자자들이 모여서 내 돈 돌려달라고 데모한 적 없거든요. IMF 때도요 사실 그 정리 매매하면서도 다 거래세 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데모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균등했기 때문에 아, 예를 들면 뭐 신용서서 신용 털렸다? 신용 투자한 사람들이 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어디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그건 안 그래요. 외국 네네네. 기관이나 외국이나 개인이나 똑같은 같으니까. 입장에서 투자를 해서 내가 내 책임에서 손실 났다. 아,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네네. 좀 억울하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왜냐하면 경제가 추락하고 뭐 그럴 때 많이 빠지니까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뭐가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그런데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자꾸 피켓팅을 하고 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가지고 피해를 보니까 이제 데모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그 전향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잘 고쳐야 된다는 숙제는 이제 여전히 금융위원회에 남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종합선물 세트라고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신용융자금리? 네, 이거는 네. 저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융자금리는 증권회사별로 그냥 고객들한테 고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6에서 10% 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 많은 거액자산가들 이런 사람들 내고금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네. 소액 투자자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리는 거 그냥 아예 하려면 하시고요. 이런 입장인데. 6에서 10%?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은행에 가면 지금 2%대 금리가 나오는데 네. 이
신용이라든지 신용융자라든지 주담보 대출은 증권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전한 대출입니다. 어차피 주식 갖고 있으니까. 주식 갖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거 담보로 해주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예. 돈 안 갚으면 반대매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대출금리는 왜 안 내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을 뭐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라 네. 신용을 쓰더라도 합리적인 금리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사실 너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업 금리라든지 이제 최고 금리 같은 거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네. 에,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하는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금리는 대충 그 가산금리 제도를 지금 하잖아요. 터픽스라고 네. 은행의 어떤 조달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얼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증권회사도 이제 굉장히 대형화되고 은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증권회사의 그 대출금리죠. 이게 실제로 증권회사가 대출해 주는 건데 이 금리는 합리성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융자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다.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는 굉장히 당연한 권리다라고 은성수 위원장이 또 이렇게 업계 관계자, 업계 관계자는 게 증권회사 사장들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SK바이오팜이라는 그 IPO 대역을 네. 했는데 저도 그거 좀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거다. 근데 하라고 해서 수익은 났는데 아유 기프로 근데 해서 수익은 난 수익률은 엄청나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건데 기록 놓고 열주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발품도 발품판 효과도 안 나온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공모주 제도에 개인 투자자들의 배정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이 금액 베이스로 이제 거액 자산가들이 유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공모 행위 그게 이제 금융 시장에 IPO도 있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주택 시장에 청약. 예. 그것도 이제 공모 행위란 말이에요. 네네네. 모든 사람 다 들어와라. 근데 예. 물론 거기에 가산점 제도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소액 투자자들도 이 공모주 시장에서 거액 자산과 혹은 기관 투자가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네. 물론 이게 야 그게 시장 논리에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단에서 증시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네. 이것이 궁극적으로 투기판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그 돈들이 기업에 가야 되잖아요. 개인들의 투자금이 기업에 가고 기업이 잘 되고 그래서 그게 배당으로 또 주가의 상승으로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IPO 시장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액 투자자 여러분들의 돈도 잘 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네. 그게 그냥 발품 팔아서 용돈 버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제도도 일단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 있게 대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선언적인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 금융당국의 수장이죠. 금융위원장이 이런 용어를 쓰는 거를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두어 달 됐습니까? 왜 세제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룰 때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길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명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정책의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게 공매도 제도라든지 신용융자라든지 IPO 시장의 개인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소 또 이렇게 사실은 3월 달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 때문에 시작된 논의라면 아예 차제에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가 네. 좀 됐으면 좋겠고요.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주주 요건이 이제 올해 말 지나면 이제 3억으로 이제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꼭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10억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2023년부터 전격적으로 다 과세를 하기로 로드맵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안이. 근데 그 3억으로 해놓으면 또 그 3억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11월부터 팔고 뭐 이러면 이것도 시장 왜곡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금융위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기재부에 세금을 담당하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그냥 개인 투자자단에서 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건의잖아요. 네. 어차피 다 과세하는데 그걸 3억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뭐 충격이 덜하고 그걸로 해서 세금이 얼마나 더 거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시장의 어떤 왜곡보다는 왜곡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네. 건의도 이 자리를 불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 우리 김프로님이 평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제 말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에 다 공감대가 있는 얘기를 전달한 거니까요. 네, 자 코인시던스.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저희가 공매도 금지 연장 확정이 됐다는 소식부터 좀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역시 파월 얘기를 좀 해야죠. 뉴스 3에서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통화 정책에 대한 뭐 성명문 그 내용을 좀 저희가 간략하게라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연설문을 쭉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그 화상으로 했지만 연설을 하는데 사실 어제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통상 네. 이제 장기 성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준에서 준비한 성명이거든요. 왜냐하면 FOMC 할 때마다 성명문도 내지만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모니터링해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바꾸는 이제 성명이 물론 이제 이 성명을 대부분 반영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기 때문에 많이 중첩이 됩니다만은 네. 거기서 우리가 조금 그 워딩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용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틀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네. 완전 고용이 이제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물가의 안정과 완전 고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완전 고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명을 했냐면 네. 성명문에 담았냐면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다. 완전 고용이 광범위하고 이렇게, 포용적인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 보면은 두 가지 그 연준의 목표, 완전 고용과 이제 물가의 안정이라는 네.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우선순위가 완전 고용에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목표를 이 완전 고용의 개념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 고용이 뭔지 고정된 목표를 제시한 바는 아닌데 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한층 풍부하게 의미를 이제 담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해석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게 보니까 금융위기 아니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미국 경제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때도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패닉계라든지 흑인 계층의 고용률은 엄청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언젠가 방송인가 어디서 가슴이 무너진다, 뭐 저며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했듯이 이런 고용에 대한 것들을 연준의 훨씬 더 강한 목표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 성명서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 물가 목표라는 거를 네. 이 오버슈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균 물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전승지 위원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듣겠습니다만은 이 2%에 대한 것도 성명문에 아주 명확하게 박은 게 뭐냐면은 네. 오버타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시간을 두고 평균 2%. 그러니까 이 오버타임의 타임 피리어드가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상당히 여유 있는 시간을 두면서 2% 이상의 물가도 용인한다. 그런 의미로 오버타임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준의 한 30년간 이어져 왔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굉장히 역사적인 성명서고 또 아,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연준이 아무리 유럽의 은행이나 한국 은행보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기능을 조금 덜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물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일단 조금 텄다라는 거예요. 예, 네. 뭐를 위해서? 완전 고용을 위해서. 또 완전 고용이라 하면 경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4, 5년 전에 전임자인 그 자넷 옐런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압 경제라는 용어를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물론 네. 실현을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고용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어느 수준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어떤 그런 고압 경제. 그래서 장이 굉장히 환호한 네,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어찌 보면 예를 들면 글로벌 모니터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던데 제롬 파월 판에 제롬 파월 버전의 고압 경제에 대한 성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제 장은 나스닥은 좀 빠지고 다우지수 S&P가 조금밖에 오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반응에 그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근자에 있던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의 틀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성명이었고 또 연준 수장인 제롬 파월의 연설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전승지 의원과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고용이랑 물가인데 네. 어제 성명문은 고용 쪽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무게를 뒀던 네. 그런 성명이라 실제로 이거죠? 그래요. 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사실 그 아주 중하층의 수입을 갖는 그런 분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양극화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미국 경제가 튼실히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성명문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성명문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야, 틱톡 인수하는데 월마트도 뛰어들었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경쟁자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컨소시엄에 네. 월마트가 참여한다고 월마트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월마트는 전통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AI 이런 거를 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다는 거죠. 네. 이해가 돼요. 월마트도 굉장히 전통의 가문인데 월마트 입장에서 보면 아, 요즘 많이 뜬 뭐, 에? 뭐예요? 뭐 페이스북이니 뭐 구글이 이런 거보다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좀 대화가 되는 상대니까요. 아. 네. 역사란 측면에서 제일 오래된 오래된 IT 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월마트가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약간 생뚱맞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월마트의 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그 비즈니스를 온라인화한다. 그리고 그게 먹혀든다. 왜냐하면 네. 월마트의 많은 그 거점 점포들이 물류센터로서의 그렇죠, 그렇죠. 기능을 같이 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전자상거래의 선두 주자들이 월마트의 어떤 내부적인 변화, 그죠? 온라인 비즈니스 그리고 틱톡 같은 것들 인수해서 뭔가 월마트도 비즈니스 시너지가 있다라고 판단.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이게 싸지 않습니다. 틱톡 인수가가 약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0, 30조. 미국 틱톡.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월마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뭐 그게 큰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이런 데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월마트가 틱톡 해가지고 뭐 그거에서 배당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뭔가 새로운 네. 사업. 뭔가 모델을.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로 가는 가교의 역할로서의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온라인 분야의 IT 기업들에게는 야 월마트의 이런 변신 변화의 어떤 신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거기다가 또 MS랑 같이 한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찝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장 어찌 보면 트렌디한 사업을 가장 어찌 보면 올드한 곳들이 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도 누가 이렇게 좀 올드 한 데서 좀 투자 좀 안 들어오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요. 뉴스 3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전승지 연구원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